자, 이 룻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 뭐라고요? 이거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출발해. 베들레헴. 따스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말로는 떡집이란 뜻이야, 떡집.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야. 베들레헴이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와 7대 연합, 다시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의 연합. 그리스도와 일곱 개를 연합하는 것을 이걸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이 엘리멜렉이야, 엘리멜렉. 누구라고요? 가장이요? 가장이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마누라가 나오미요, 나오미. 누구라고요? 아들이 길론이야, 길론. 그리고 말론이야, 말론. 그럼 베들레헴에 잘 붙어 살면 될 텐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안 그러면 죽었을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살면 될 텐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그 흉년에 적은 그것을요, 이기지 못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적은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무슨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누가, 엘리멜렉. 누가, 나오미.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영원히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서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영원히 주님 품에 살고 시험이 오거든요 한 칼에 날려버려야 돼.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야.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기쁨으로 누리고. 7대 연합은 고난의 연합 있잖아, 고난의 연합.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겨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피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다 죽었어요. 이거 죽었어. 엘리멜렉. 길론도 죽었어. 죽었어요.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요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하나는 루시, 루. 누구라고요? 하나는 뭐요? 오르바요, 오르바. 오르바. 자부가 됐어. 이 두 자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에 풍년이 왔다.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는 말을 듣고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이끌고 다시 옛날 땅인 베들레헴으로 뒤지도록 얻어 터지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아담과 결혼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아담. 우리는 첫 남편이 아담이야, 아담. 아멘. 그런데 이 아담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우상숭배 될 수 있고, 사람은 실제로 육신의 남편 말고 정신적 남편이 돈도 될 수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것이 전부 아담의 남편이야. 근데 이 아담의 남편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길론, 말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알아야 돼. 아멘. 이게 죽어서 드디어 진짜 신랑이 누구냐? 보아스야, 보아스. 예수, 예수.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는 첫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 첫 남편이 죽어야 예수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준다 이거야, 예수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여자들은요, 다 남편이 죽는 사람들이요. 이게 성경으로, 영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속에 남편이 누구냐고. 돈이요? 통장이요? 자식 새끼요? 오늘 내년 하라고. 예수님은요, 절대요, 기둥 서방은 안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지면 100% 가지려고 그랬지. 쌍으로 말이야, 쌍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신랑이, 돈 신랑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요, 바람 피는 신랑은 예수님이 안 하려고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 길론, 멜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첫 남편 아담으로부터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 신랑이 여러분 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잘 생각해봐. 지금 정말로 짐을 여러분 속에 제일 위에 것을 차지하는 게 뭔가, 명예인가 돈인가 뭔가 뭔가 뭐 지식인가 뭔가, 그거를 다 내려놓아. 예수님은 절대로 바람피는 대상으로, 여러분의 바람피는 대상으로 기둥서방은 안 되려고 해요. 예수가 누군데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수한테 말이야 나를 다 바친다 하고 예수 신부가 된다고 사정을 해도 주님이 받아줄까 말까인데 말이야. 딴 남편 뒤에 숨겨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추가로 또 한번 남편을 가지려고 하면 돼, 안 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특별히 강남에서 교회 다니는 연들은 다 그래요. 실제로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지금 강남 성도들 또 시험 딱 팍 들었겠다. 강화문에 말이야,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주니까, 시청가운 저 개새끼가 또, 우리 없다고 말이야, 강남 성도들 욕하고 난리야. 그래, 욕했다, 그래. 욕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우리의 신랑이 돼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데 루스는 끝까지 따라갔어. 어머니의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거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아가지 마라 하소서.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어요. 나는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 나는 베들레헴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돼. 오르바도 처음에는 막 울면서요, 막, 어머니, 나도 따라갈 거야 하니까, 아이, 너 그러지 마. 그래 봤자, 너 집도 못 가. 그래, 가. 그러니까, 얘는요, 몇 번 울다가 가버렸어. 가버렸어. 그 루스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나오미의 도움으로, 드디어 인간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야. 믿습니까?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됐는데 절대적인 기여가 한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야. 그래서 멘토가 없는 인간은 망해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멘토 있어? 멘토가 누구야? 누구?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예수님하고 합방시켜줄게. 오늘 제목이 뭐야? 침상을 공격하라. 침상을. 뭐를 공격하라? 아멘. 자, 4장 1절 다시 읽어봐요. 룻기서 4장 1절. 침상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나오미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요, 예수님하고 합방할 수 있어요.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읽어봐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그 종족을 잇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양자 제도는 저리 가라요. 만약에 형님이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들을 많이 낳아서 양자로 주는 게 아니라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형수 배 속에서 애를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자기 장가를 갈 수 있는 거야.
그 유대인들의 종족 개념은 우리나라 양자대도는 처리가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길론 마누라 이 룻이 나오미 인도 따라 갔는데 이제 룻을 시집을 보내려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만약에 이저 길론의 형이 베들레헴에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없어. 아들들은 모압에 가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친척 중에 이 보아스보다가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보아스가 벌써 보아스는요 지 마누라 삼으려고 찍었어. 첫눈에 번쩍했대니까. 원래요 이 모압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들은 얼굴이 약간 까마득하대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구스 여자한테 무너졌잖아. 모세도 구스 여자를 택했잖아. 그게요 살짝 부은 감동이요. 제일 이쁘대요. 제일 이쁘대. 섹시하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모세도 크게 넘어졌지. 다윗도 크게 넘어졌지. 그래서 약간 얼굴이 까마잡잡한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 사람들이 성적 매력이 있어가지고요. 남자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무너뜨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요. 한눈에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보다 순서적으로 앞선 사람한테 가서 지금 저 우리 길론의 아내가 저기 저 모압에 갔는데 이방 여자인데 돌아왔다 이거야. 왔는데 이걸 생각으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당신의 아내로 삼겠냐니까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그때요 이 보아스가 입이 찢어진 거야. 내가 벌써 첩을 찍어놨는데 말이야. 아이고 참나. 내가 벌써 많이 이상 죽게 하면서 말이야. 요거는 내 거다 하고 점 찍어놨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네 회의를 해서 그러면 다 이 사람 여자를 취할 자가 없다면 내가 취하여도 되겠냐고 회의를 했더니 다들 박수 쳐줬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보아스가요 이제 룻을 이게 데리고 살아서 결국은 이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기록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돈을 낳고 아미나돈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야.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이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 네 사람의 마리아까지 다섯 명의 여자들은요 대충 보면요 다 정상형 여자가 아니에요. 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여자들의 이름이 정상인 사람이 있어? 마리아까지도.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인데 애가 미혼모가 되면 되겠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지만 육신으로 보면요 마리아도 문제가 큰 사람이요. 그래 정상적인 여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이걸 영적으로 알아들자. 알았죠? 아이고 저기 다말 봐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붙어 먹으면 돼 안 돼? 그런데 이것을 말이야 다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다 써놨어. 자랑거리로. 뭐냐 무슨 죄를 졌든지 시아버지하고 붙어먹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서는 거야. 계보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뭔 죄를 졌든지 관계없어. 예수와 합방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 안 해도 괜찮아. 나는요 대통령 저도 안 해도 저도 안 해. 저도 안 해. 저도 안 하는데 여러분 큰 기업가 안 돼도 괜찮아. 뭐 연예인처럼 인기 없어도 괜찮아.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 예수와 합방을 해야 돼. 합방은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예수와 오늘 여기 온 사람은 다 한 몸이 되었다 이거야. 그리스도야 한 몸이요, 한 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루어진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한 몸.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27절 세게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그러면 한 몸에 붙은 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끼리 싸우면 돼 안 돼? 싸우는 것은요 뭔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한 몸이 된 사람은 절대 안 싸워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참나 참말라. 이동우 하이고. 야 장로가 그래, 정강훈 목사가 그래. 에? 나를 고발을 해. 그거는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 안 붙어있다는 증거야. 그러면 이동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네가 안 붙어있지. 네, 저 자격 붙어있다지. 나는 한국의 12대 교단이 공증한 대표야. 나는 한기총 대표회장 출신이야. 그런데 네가 스스로 나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원수를 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나간 거야. 그래 안 그래? 내가 잘렸어? 12개 교단이 나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너 또 새로 또 고발해. 고발해. 내가 또 재판 받아줄 테니까. 고발해. 잘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충돌하면 안 돼요. 충돌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아니 생각해봐.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둘이 싸워 안 싸워? 왜? 한 몸에 붙어있으니까. 발가락하고 발가락하고 눈하고 싸워 안 싸워? 발가락 가지고 눈을 막 찔러? 참나 정말 말을 알아들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주님과 합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게 뭐냐? 합방한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조금 공격으로 피해를 줘도 자기가 손해보고 잡아요. 막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황수냄처럼 저렇게 안 싸워요.
장선님 이건 싸움 대명사요. 싸움의 대표 선수요. 전도는요 1년에 50명씩 해놓고요 40명은 쫓아내요. 지가 자기보다 더 열심히 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쫓아내요. 제가 쫓아내요. 절대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면 돼 안 돼요. 절대로 주님과 합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나오미가 해요. 그 다음 성경 읽어봐요. 자, 이어서 읽어보면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또. 그 기업물을 짜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그 시대의 결혼식이야. 결혼식. 이런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바로 룻이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이렇게 한대요. 아멘. 오늘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진짜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한번 불러봐요. 자, 앉아서 불러, 앉아서 불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귀찮으니까 일어서지 마. 주 예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예수. 내 마음. 주를 향 사랑이 나의 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보아스를 가졌다는 것은 보아스 전체 재산 돈 전체를 다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사 전체를 다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에서 뭐와 같으냐? 전체를 주고 전체를 던지고 전체를 받는 것이야. 육신의 결혼도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봐요. 23절에 봐요. 이 육신의 결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23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또.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결혼이 육신의 결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비밀이야, 비밀. 믿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래요? 그러면 다 내 거야, 다.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예수님도요, 아주 사랑에 약해요. 그냥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고. 한 번 빠지면 정신이 없어버려. 예수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고. 예수님은 더해요, 더. 믿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해. 순종해야 그리스도와의 몸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 불순종하면요, 부부 사이도 멀어져. 이해가 됐어요? 그래졌어요? 자, 3장 1절 읽어보시고. 자, 3장 1절 읽어봐요. 나오미의 역할을 읽어봐요. 룻기서 3장 1절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뭐냐? 시집 보내겠다 이거야. 이미 벌써 데이트는 끝났어요. 시집 보내겠다 이거야. 아멘.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한테 시집 보내면 나오미도 뭐가 돼? 뭐 혼자 살아. 와, 이거 지 바보야. 보아스의 장모님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오미도요, 다 깨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 팔아가지고 지가 보아스의 장모 되려고 그러잖아.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 이 백성 할래 안 할래? 천만 조직 할래 안 할래?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든지 예수님의 장모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알아요. 아멘. 이 바로 나오미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자, 침상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피동적으로 믿으면 안 돼. 아예 공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따라봐. 예수님. 꼼짝하지 마. 내 거야. 공격적으로. 예수의 침상을 공격하라. 이걸 나오미가 다 갖춰주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친년이 아니고 세상에 남의 남자 이불을 들치고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네.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그것도 새벽에 남들이 볼까봐 날이 새기 전에 또 도망쳐 나왔어, 루시가. 그럼 밤새도록 한 이불 속에서 뭐 했을까? 뭐 했을까? 제주도 신라 호텔에서 그 짓 한 거야.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그날부터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것이야. 그날부터 루스의 것이야. 근데 여자들한테 잘못 잡히면 진짜 조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다 알고도 속아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다. 이불을 들쳐줘. 들어오라고. 들어가실래? 침상을 공격하실래?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예수는 피동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강렬하게 예수님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요, 육신으로 결혼한 것도 보면요, 얼굴 예쁜 사람들이요, 좋은 신랑 만난 것 같죠? 안 그래요. 얌전 떨다가요, 나이가요, 40살 될 때까지 노처녀로 살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 바람 피는 년들이요. 다 좋은 신랑 데리고 살아요. 왜? 그게, 아, 맞다 그러잖아. 이게 맞다. 다 맞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요거다 하고 정답이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은 내 거다 하고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라.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 신앙생활 전체 찬송도 적극적으로 부르고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기도도 적극적으로 부르고 헌금도 공격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서. 이게 성경의 이론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나이가 올해 98살인데 살아봤더니요, 성경 그대로 되더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된다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 전성공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 너를 감화하여 주사 천성을 향해 나가요. 천성공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흉계 모두 깨뜨리고 이겨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 전성공만 바라보나 가서 내 영접하러 문 앞에 가는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보여주어라. 일러들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요. 전성공만 바라보나 가서 Thank you.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결혼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 침상을 공격하라. 가장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보아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잘 들으라고. 성경이 기록된 지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몇 년요? 그런데 룻기서를 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요, 2000년 역사에 내가 처음이요. 예수와 바울 시대, 바울 사도 이후에 서요한 박사가 계속 그 말 하잖아. 계속 서요한 박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분은요, 로이드 존스, 세계적인 신학자 로이드 영국에,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에다, 그 다음에 그 제자 짠 스타트, 이걸 전공한 사람이요. 이분이 쓴 논문은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니까요. 내가 하루는 박물관에 보관됐다니 또 정강훈이 뻥친다 그래서 이게 논문 번호를 여기다 써놨잖아요. 박물관에 이 서요한 교수님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잡아서 했지. 짠 스타트, 로이드 존스. 근데 이 사람들이, 짠 스타트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멜본에 모였어. 멜본에 모여가지고 국제 신학자 회의를 했어. 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슬람한테 졌냐 이거야. 왜 졌냐? 졌거든 지금. 지금 이슬람한테 졌어요. 지금요. 미국에도 이슬람이요. 유대인들 수도 600만이지. 미국의 이 이슬람이요. 미국에 사는 600만 유대인의 인구를 추월했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저기 저 코엑스 같은데 저기 저 삼성도 거기 가보면요. 여자들이 다 그냥 뒤집어 쓰면 뭐예요 그거. 아유. 저대 말이야. 일본은요 아주 영리해요. 일본은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못 벌도록 그래서 일본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20만이 넘었어. 이슬람 20만 안 되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이슬람을 한 번에 다 쫓아낼 수 없으니까 아니 쟤들이요 한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국제회의를 통하여